기운은 오늘 74 단어네요. 오케이. 가보자. 잠시만요. 슬라이드 설정 좀 하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소리 잘안 들리는데. 유나이트? 뭐 하나 붙어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유나이트. 오케이. 뭐라고요? 어, 잠깐만, 왜 뒷맘대로 이렇게 되냐? United States. 맞습니까? United States. United, 이랬는데, United 이렇게 발음해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 옆으로 좀. 뭐야? 니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은준이가. 니가 가야지.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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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ne day. One day. One 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아, 아니야. 네, 왜 안 써줘? 언제 했더니 one day고요. 이거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오케이. 과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one day가 들어있는 문장 속에 하다시 속에는 만약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라면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did가 들어있어야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be 동사라면 뭐나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was나 또는 were가 were, am is의 과거 was, are의 과거 were, 이런 게 one day가 들어있는 문장 속에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to help. to help. to help의 네 가지 뜻은 뭐라고요? 돕는 것, 돕기 위하여, 돕기 위한, 도와서. 자, 그래서 C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원하니?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도와주기 위하여 하면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오케이. 너 부엌에 왜 왔어? 엄마를 도와주기 위하여. 왜 왔다고? 엄마를 도와주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 그럼 도와주기 위한이 되면 오케이. 도와주기 위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 무슨 시 됐어요? 어떤 시대죠? 어떤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사람, 나를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 도와주어서 뭐뭐 해서가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행복하다, 너를 도와줘서. 오케이. 왜 행복하다고? 왜 너를 도와줘서 행복하다고? 왜 행복해? 도와줘서 행복해. 됐습니까? 2를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 쓰려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뜻이 달라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piglet. 아이고. piglet. 오케이. 도그의 새끼는 뭐예요? 도그의 새끼는 퍼피죠. 캣의 새끼는 키튼이죠. 피그의 새끼는 바로 지금 나오는 뭐다? 피글릿. 피글릿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도 소의 새끼는 소새끼라 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송아지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잖아요. 말의 새끼는 말새끼라 안 그러면 뭐래요? 망아지라고 하죠. 개의 새끼를 개땡땡이라고 하면 욕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렇게 다른 단어가 있듯이 영어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오, do you have, 오, United. 아, 조금 틀렸다. United 잘 썼는데 State 좀 틀렸고. 어, 조금 공부하고, 오케이. 답 안 보고 고쳐 쓰기. Try. 계속해서 grew죠. grew. 자, 그러면 grew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단 얘기예요? 원래 모습인 grow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가 들어갔면 합쳐져서 grew가 되고, 만약에 뭐 그것이 뭐 그는 자라났다 하고 싶으면 he grew인데 그가 자라나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 he
얘 튀어나오고 튀어나와서 낫이랑 합쳐서 그 다음에 원래 모습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이게 하다시 두 번째일 때 일어난 일이고요. 계속해서 piggybank piggyban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as죠. was 그 다음에 until 몇 번 만나봤죠? until until이라고 그러는데 until ask question question 됐습니까? 물론 질문하다는 뜻으로 ask가 있죠. 근데 ask 말고 question도 ask하고 똑같은 뜻 또는 질문이란 이름씨로도 쓰입니다. 하다시도 되고 question은 하다시도 되고 이름씨도 된단 말이에요. question 계속해서 lived lived 그래서 lived 속에는 뭐가 들어있고 did가 들어있고 만약에 무슨 뭐 묻는 문장을 만들거나 not을 붙이기 위해서 튀어나오면 얘는 원래 모습인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살았었니 하고 싶으면 did she live 이렇게 되고 그녀가 살았었다 하고 싶으면 얘가 다시 들어가서 she lived 이렇게 하고 그녀가 살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she didn't live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하다시 did일 때 규칙이야. Did she live? She lived. She didn't live. 오케이. 그다음 will. Will. 무슨 시고? 그렇죠. Can, should. 예, 들어오세요. May와 함께 양념시고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다라는 의미가 does가 들어있거나 또는 did가 들어있는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am이나 is나 are의 형태는 절대로 올 수가 없고 am, is, are를 써야 할 상황이라면 b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간다는 he goes인데 그가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됐습니까? 원래 형태대로 와야 되는 거야. 양념치 쓰는 방법이야. 양념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sold. sold 오케이, 그럼 sold가 만들어진 방법은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다? 그렇죠, sense에 did가 들어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시험친구 한번 볼까요? 태연이 고쳐서 선생님 준 건가? 아니지? 아직? 응, 여기 둘게. 그래 고친 게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네. 그치? 여기 둘 테니까 지금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오바 고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